목포의 유달산. 한 여인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몸 가누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올라가기가 힘드시구나. 살살 올라오시네. 아, 고향이 여기시구만. 네,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구만. 네. 이난영 씨를 찾아온, 노래를 찾아온, 왜 이난영 씨를 찾아온? 노래도 애절하게 들리고요. 항상 이난영 씨의 그 저기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 네. 얼마나 되셨어, 여기 오시고 싶은 게? 한 50년은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소원 부여하시러 왔고, 눈에 자꾸 이난영 씨 눈에 걸리고 귀에는 이난영 씨 노래 네. 소리가 걸리고 이랬구만요. 네, 항상. 가족 전부 서울에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기 바닥이 뜨거운데 네 발로 이렇게 걸어서 저 끝까지 한참 넘었는데? 이렇게 네 발로 와도 여기 온다는 것만 생각해도 아주 이렇게 영광 같습니다. 새삼 노래 한 곡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사무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아, 고음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멋진 풍경보다도 가슴에 사무치는 노래 한 자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도시 목포. 아마도 그건 이 노래 속에 목포 사람들의 회환과 눈물,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어부들의 뱃노래와 부두에 기대어 사는 새악시들의 눈물과 애환이 있는 곳. 비릿한 삶의 내음이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항구의 맛을 찾아갑니다. 야. 금억이 끝나고 첫 추러기 때문에 별다른 무슨 거지 현황은 아직 알아보질 못했어요. 지금 안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많이 잡힐 거라 예상하고 나가죠. 뭐 우리 꿈이 항상 그렇죠. 첫 추러에 나서는 어부의 마음은 소년처럼 설렙니다. 그동안 금옥이다, 태풍이다, 발이 묶여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바다에 나오니 늘 보던 섬들도 반갑고 밤낮없이 달려야 하는 고단한 뱃길도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꼬박 6시간을 달려 배는 대흑산도 15마일 부근 해상에 닷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 포인트를 잡은 모양입니다. 정성 들여 손질한 수십 발의 그물을 부지런히 바다에 풀어놓는 어부들.